그림자를 이용해서 공간을 더 뚜렷하게 보이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저문은 낮 12시라는 시간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빛과 공간에 대해서 한참 매료가 되어 있을 때 이 낮 12시라는 시간대에 꾸며내는 태양의 열기가 저에게 문득 강하게 다가왔었고요. 또 이렇게 강한 열기를 고스란히 받은 도심의 면들이 굉장히 반짝이게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만약 정오라는 시각에 모양이 있다면, 그러니까 형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면서 좀 더 정오라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. 책을 볼 때 많이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보는 영감이 저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선보이는 작품들은 정오에 열리는 태양의 빛과 열기를 좀 가득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이번 미술주간 전시는 갤러리 연례 장소 특성상 높은 빌딩이 많은 환경이라서 찬란한 도시 풍경을 전시장에 그대로 이어서 조금 더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제 작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정오가 찬란하게 내리쬐는 다채로운 색감,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조감의 시각. 이 두 가지 관점이 제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. 아직은 저도 정오의 거를 잡고 증명하려는, 뭔가 계속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확실한 존재로 계속 다가오고 있거든요. 그래도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고 또 정오의 모양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큰 흥미와 모험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정오의 꼴을 찾고자 작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.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